네, 해드릴게요. 방구 없음. 좀 줘라. 야, 있잖아. 건조해지면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집에 가습기 있는 사람 손. 오, 이건 다 있다. 하긴 뭐 세탁기 뭐 그건 다 다 있었지. 맞아, 맞아. 가습기도 하나씩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언제 샀어요? 나는 하영이 태어나고 나자마자 바로 샀어. 아, 아기는 지금 필수인가요? 이 습도도 조절해줘야 돼서? 어. 나는 자고 일어나는데 코가 되게 아팠어. 코도 아프고 목도 아프지 않아? 어, 코가... 나는 피부가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아, 냄새나. 어, 가습기를 샀죠. 아기 어. 때문에. 그쵸, 제대로 된 거는 아기 때문에. 그니까 원래 옛날에 받았던 집들이 선물로 이만한 그 무드가 되는 빛나는 거 썼는데 너무 미미해가지고 그치 그치 가슴은 확실하게 팡팡팡 나오는 맞아. 게 딱 효과가 좋으니까 아기 낳고 샀죠.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저는 라미란 씨가 하는 라미란 가습기래. 아, 신일에서 나와. 라미란 씨가 CF 했구나. 어, 그런가 봐요. 나는 쿠팡에서 샀어요. 그냥 브랜드 모르겠어. 몰라? 어, 가성비 좋은 초음파 가습기. 저는 미로 가습기. 미로? 미로. 이름이 미로야? 미로도 되게 유명해. 어. 브랜드가 둘 다 있는 거니까 선택 이유는 뭐예요? 그냥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샀다는 거. 라미란 씨. 어. 라미란 씨 믿고 샀어. 얼굴 보고 샀어. 저는 작가님네 집 놀러 갔을 때. 오. 모델은 다른데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놀러 갔었어요. 근데 거실에 이제 미로 가습기가 있는데 틀어지는 걸 봤다? 이야, 이렇게 팡팡 되는구나. 보고서 아, 저거 저 브랜드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 브랜드로 샀죠. 넌 그냥 싸서? 네, 저는 얼마 때인데? 2만 원 3만 원. 아, 진짜 싸네. 그 원래는 얼마 정도 하는데요? 가격 천지차인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따라서 10, 20은 기본 나가는 맞아, 데도 맞아. 있고. 아기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10만 원대였던 거. 우리는 5, 6만 원? 용량에 따라 다르더라고. 그래. 맞아. 맞네, 맞네. 우리는 엄청 물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어항 같아요. 하루는 꼬박 가는. 하루 이틀 밤이 밖에 안 가는데 우리는? 아, 우리는 좀 간도 안 가는 거 기기 커. 진짜 있잖아. 가습기 종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초음파식 가습기는 초음파를 이용해 물을 안개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나 이거예요. 저가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도 이런 거 같아요. 그쵸. 물을 그냥 이렇게 넣으면 하면서 수증기로 나오는 거. 장점은 가성비. 맞아, 조금 저렴하다. 바로 틀면 바로 가습이 맞아요, 맞아. 되니까 빠른 가습이 효과인데 이게 밑에 이거 지금 왜 이렇게 공감하지? 나도. 바닥 축축하고 우리도 맨날 수분하시 깔아놓고 단점은 바닥이 약간 이 물안개처럼 그게 축축해지고 또 겨울은 약간 추워. 맞아. 그러니까 바람이 약간 좀 나오는 거 맞아, 맞아. 춥고 그 다음에 이게 통을 잘 닦아야 돼. 닦아야 돼, 맞아. 어느 순간 약간 냄새도 날 때가 있고 해서 좀 부지런해야 된다. 가열식 가습기도 있네요? 이건 이제 물 끓여가지고서 수증기로 쓰이는 거죠. 아~ 확실히 물 끓는 거니까는 살균 효과가 있고. 그렇지, 그렇지. 겨울 좀 따뜻하겠네. 타겠고. 그렇구나. 이거 좀 좋아 보인다. 내 친구는 그래? 이거 쓰더라고. 제 친구의 자취방에 놀러 갔는데 짜잔 이걸 보여주는 거야. 자기 너무 요즘 삶의 질이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거실 한복판에다가 놓고 요만한 건데 보글보글보글 너무 쓰더라고요. 괜찮네. 근데 이거는 아기 키운 집에서 쓰면 안 되겠다. 단점이 화상주의야. 아니 이게 이렇게 뜨거운 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물 끓여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리고 높은 소비 전력. 그러면 이게 전기세도 좀 나가나? 조금 나갈 수 있겠죠 뭐. 그 다음에 자연 기화식 가습기. 이런 건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언제 알죠? 저런 거. 이렇게 막 요즘 막 자연 환경적 그렇지, 그렇지. 천연 가습기 같은 것들 있잖아. 맞아. 거기다 물 주는 거죠?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쵸, 물 주는 그런 느낌. 그렇죠. 자연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필터를 계속 교체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세균 번식이 없고 안 되고 또 바닥이 축축해지지 않죠. 맞아요. 물 내가 맨날 먹여줘야 되잖아. 그렇지. 약간 근데, 귀찮은 것도 있겠지. 근데 요것보다는 나는 초음파식이 확 나오니까 맞아. 가습 되게 빠른 것 같아. 눈으로 보이는 게 되게 좋더라고. 그 우리 셋 다 초음파식이 맞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양에 따라 또 다르고 브랜드마다 또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호흡기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옛날에 아기들 같은 경우도 그런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쓰는 가습기도 또 다르더라고. 그래. 옛날에 근데 그런 그래. 사건 있었잖아. 가습기 살균제 이런 거. 혹시였나?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꼼꼼하게 맞아. 봤던 것 같아 이거.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습기를 산다면 가습기 고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나는 위생이 제일 중요하다. 가열식을 사야죠. 그렇지. 맞아요. 대중적이고 경제적인 게 좋다. 초음파식. 맞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자연기화식. 근데 보통은 초음파를 많이 쓰는 것 같네. 세척하기가 나는 되게 편한 것 같아. 그렇지. 통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그치, 일반적인 그치. 것 같아. 딱. 그럼 물은 그냥 생수 넣어요? 아니면 끓여서 넣어요? 우리 그냥 화장실 물 넣는데. 나도 그냥. 그냥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이제 정수기에서 넣어야겠다. 이렇게 한 번 더 쓰고.
아 근데 진짜 나 난방 텐트까지 있잖아요. 그쵸. 아, 난방 텐트 안은 진짜 더 건조해 지금. 그렇겠네. 난방 텐트 안에 넣는 소가습기도 또 따로 있어요. 오, 작은 거. 작은 거 이렇게 거기 끼워놓는 곳도 있고. 그게 가습기 필요한 거 같아. 맞아. 네. 겨울엔 필수. 겨울 나면 안돼 가습기 내일부터 꼭 틀고 자자 이게 딱 오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세척하고 관리가 좀 쉬운지 조금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귀찮잖아요. 맞아요. 세척하다 빡치면 안 되니까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자 여인천 하나 둘 셋 세 명 모두 집에 가습기가 있어요. 아 가을부터 봄까지는 가습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씩 꼭 사세요. 사세요.